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. 부산의 건축,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인데요. 오늘도 도움 말씀에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예. 안녕하세요. 김승혜입니다. 네. 5월인데도 참 이렇게 날씨가 덥습는데 화창해서 여기저기 좀 이번 주는 나들이 하기가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. 그렇죠. 네. 오늘 어느 건축물로 좀 가볼까요? 네, 오늘은 그 동구 수정동에 있는 정남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. 예. 이 건축물은 문화재청 소유로 2007년 7월에 이제 등록문화재 제33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입니다. 예. 정남각은 저도 좀 아는데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물이죠. 그렇죠. 예예. 뭐 많이들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. 정남각이라고 불리는 이 가옥은 1943년 그 일본 재력가가 지은 2층 건물로 방이 많고 내부와 또 대문 또 정원 모양들이 일본 무사기급들이 주로 사용했던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예. 있습니다. 예. 당시 그 회합이나 뭐 또 예. 음식점 장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 해방이 되면서 고급 요리집 요중으로 바뀌었고 또 1960년대 70년대에는 일본 고위 관리들이 주로 찾았다고 합니다. 예. 한국인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. 2011년 문화재청이 매입한 뒤에 또 관리를 맡으면서 시설을 복원했고 현재는 찻집인 문화공감 수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 건축물의 고풍스러움 때문에 그 촬영하시는 분들, 네. 또 사진 찍는 분들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건물이죠. 맞습니다. 예. 또 특히 그 정남각이 가수 아이유가 예, 예. 또 신곡 그 반편지의 그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방송된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 있었지 않습니까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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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거기에 소개되면서 또 한 번 더 많은 화제가 되고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예. 있습니다. 수정동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뭐 좀 예, 아, 소개를 해주시죠. 예, 수정동의 예. 옛지명은 그 두목포라고 하였고요. 그 두목포 지역은 황토가 적고 지면에 모래가 많아서 비가 내려도 신발에 흙이 묻지 않고 또 맑은 샘이 솟아나는 곳이어서 수정동이라고 하였습니다. 예. 이곳은 그 외관이 있었던 곳이고요. 또 과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이곳에 적산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개발로 인해서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. 예. 이곳에 외관이 있었군요. 네, 네. 그 조선 초 1407년 그 태종 7년에 부산포인 현 좌천동 일대를 예. 비롯한 지역에 처음 외관이 설치됐었는데요. 그것을 부산포 외관이라고 했습니다. 예. 그러다가 1609년 광해군 원년에 동거포인 이 현 수정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. 정남각이 위치하고 있는 동구 수정동 지역은 조선시대 동래부 동평면 두목포리였습니다. 예. 두목포는 산속에 있는 포구를 의미하며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1614년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국교가 회복되면서 두목포 외관이 개설되고 또 1678년 숙종 4년에 지금 초량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옛날 초량이라고 예, 예. 불렸던 그 용두산 일대 지역으로 예. 그 옮기기 전까지 이곳은 대일 외교 교섭 및 그 무역 거래 중심지로서 약 한 70여 년간 외관이 존속했던 지역입니다. 네. 두목포 외관에서 그 초량 외관이 옮겨진 이유가 있었다죠? 네, 그 예. 두목포 외관의 위치는 대개 지금 그 동구청 앞에서부터 수정동, 좌천동 이르는 곳인데요. 예. 그 남쪽 해안에 방파제를 쌓아서 선창으로 삼았다고 합니다. 그곳이 지금 이제 동부경찰서 인근인데요. 예, 예. 그 앞에 그 수심이 얕고 남동풍이 불면 파도가 심해서 선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답니다. 예. 그래서 일본이 그 외관 이전을 요구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1678년에 그 두목포 외관을 지금의 용두산 인근과 복병산 일대로 옮겨졌는데 이곳이 이제 초령 외관이 됐습니다. 예. 이로 인해서 두목포 외관인 지금의 수정동 그 시장 일대를 고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고관이군요. 네. 네네. 우리 뭐 조방 아빠시다. 고관가 싶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. 그 적산 가옥에 대해서도 좀 예,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적산이란 그 본래 그 자기 나라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그 재산 또 적국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. 그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에 그들이 남겨놓고 간 기업이라든지 토지 그리고 주택들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과 동산유를 적산이라고 불렀습니다. 예. 그래서 적산 가옥이라고 하면
이들 가운데서 이제 일본인이 소유했던 주택을 말하는데요. 부산의 적산 가옥들은 당연히 그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. 예. 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면 뭐 광복동이라든지 동광동, 부평동 그리고 신창동 아주 많은 지역에 그 적산 가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예. 오랜 세월이 흐르는 탓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나마 또 있어도 대부분들이 이제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.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. 그렇군요. 그 정남각 그 앞서 그 아이유 말씀도 해주셨는데, 네네. 한 번은 꼭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네. 예, 예. 장소이기도 한데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인데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그 당시 이제 부산진 주변이 1926년에서부터 38년까지 부산진 그 매축공사로 인해서 도로 및 교통망이 잘 정비됐던 지역입니다. 예. 정남각이 위치한 그 동구 수정동 일대는 앞으로는 바다도 보이고 뒤로는 산이 있고 그래서 배산 임해 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그 부산진역과도 가까워서 철도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입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화가 일찍 추진됐고 또 일본인 유력 인사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이제 정남각의 건축적인 면을 좀 살펴봐 보시죠. 예. 정남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 강점기에 지진 그 일본식 건축물인데요. 대지는 약 200평의 넓은 대지로 돼 있고 100여 평의 2층 건물입니다. 맞배 지붕으로 돼 있는 대문이 세 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체 한동이 그 남쪽을 향해서 있는데 예. 구릉지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전면 도로에서부터 약 2m 정도 이렇게 높이 돌계단을 올라가야 비로소 이제 일식 대문을 통해서 정원과 본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 목조 대문과 본체 사이에 조성해 놓은 그 일식 정원은 자연석을 1~2단을 놓고 흙을 쌓아 올려서 예. 키가 작은 조경수를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. 예. 정원에는 그 유선형의 작은 연못이 남아 있고요. 또 조경수와 정원 식물 그리고 그 돌을 쌓아놓은 축석과 포석 수법 등이 전형적인 일식 전통 정원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. 예. 오래됐지만 그래도 원형 훌륭하게 잘 보존되어 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본체 현관의 그 오른쪽은 벽돌로 지어졌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일본식 목조 주택으로 지어졌습니다. 현재 1층의 일부는 그 언돌방이 개조되어 있으나 그 2층에는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에서 볼 수 있는 텐마루, 그 엔카와와 그 장마루를 설치한 복도 그리고 또 다다미방이 원형대로 남아 있습니다. 예. 또한 그 실내에는 그 객실 정면에 설치해서 미술품들을 장식하는 장소로 그 도코노마와 또 일본식 창호 문양이 그 세부적인 장식들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. 예. 또 고급 일본식 건물의 의장 요소를 갖추고 있고 또 특히 그 2층은 그 일본식 전통주택의 형식을 아주 철저히 따른 공간 구성과 그 치장이 아주 특징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 그 사와 그 생활연구사에 중요한 그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뭐, 건물입니다. 방문해서 차 한잔하면은 굉장한 추억거리가 되겠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정남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고급스러운 일식 건물의 의장 요소하고 또 특히 그 2층의 일식 그 전통 주택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건축적으로 매우 좋은 그 건축물이고요. 예. 비록 그 증축이 되긴 했어도 일식 목조 건축의 외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좀 이렇게 보존돼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정남각은 향토사 교육 자료나 또 관광 자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예.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뭐 요즘 특별히 또 그 화재 건조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네. 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예, 목조 건물들은 다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네. 자, 오늘 예, 수정동 정남각에 대해서 예,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. 네,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좀 잊고 있었던 예, 이런 부산의 건축 물들을 매주 목요일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. 도움 말씀에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